현금 1억 있는 와이프가 냉전 한 푼 없는 나와 결혼한 이유는? 남자주부, 장주부. 오늘은 애기랑 와이프랑 가평으로 놀러왔다. 10월 달은 휴일이마나 어린이집을 많이 안 간다. 이건 그래서 너무 죽겠다. 출근이 그립다. 나 좀 살려줘라. 이렇게 세 가족이서 단란하게 하루를 보내니 결혼이라는 게 새삼 특별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이렇게 알콩달콩한 결혼 생활에 반대되는 결혼에 부정적인 댓글들이 많이 보인다. 그중 여자 3천만 원 드립이 눈에 띈다. 그게 뭔 소리인가 하고 찾아보니 여자는 결혼할 때 3천만 원 갖고 오면 걸러라 하는 얘기던데, 솔직히 이런 기준 하나로 결혼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결혼할 준비가 안 됐다는 거다. 진심으로 사랑해봐라. 돈이 문제겠나? 뉴스에서도 남자랑 여자는 결혼할 때 자금을 얼마 갖고 오는지에 대해 다루고, 네이트판에 내가 얼마를 갖고 왔는데 남자는 그렇게 갖고 올 여력이 안 돼서 결혼을 고민한다는 그런 글을 볼 때 진짜 안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결혼은 그런 걸로 할지 말지를 따지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했길래 그런 얘기하냐고? 내 얘기를 해주자면, 우리 와이프는 28살까지 5천만 원 모았었고 장인장모님께 5천만 원을 지원받아 1억 정도 있었다. 그 반면에 나는 수중에 돈 한 푼도 없었다.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이 지원해 주셨냐고 물어본다면,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지원해 주실 만한 돈이 없으셨다. 말 그대로 10원 한 장 못 받고 결혼했다. 현금 1억 있는 와이프가 냉전 한 푼 없는 나와 결혼한 이유는? 내 잠재력을 믿어서다. 나는 정말 한 푼도 없었다. 오히려 마통 쓰고 있을 정도였다. 물론 이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얘기해 주겠지만, 결혼은 서로 주어진 환경에 맞춰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와이프는 그걸 받아들인 거고 그렇게 결혼을 한 거다. 결혼 4년 차이자 2살짜리 애기 키우는 애 아빠 입장으로서 결혼 자금에 관한 솔직한 이야기 해주겠으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길 바란다. 자, 시작한다. 남자주부, 장주부. 결혼 4년 차로서, 하나의 아빠로서 내가 느낀 점은 결혼은 비즈니스다. 가정이라는 회사를 잘 꾸려나가는 사업인 것이다. 회사를 운영하는 CEO 입장으로서 내 사업 파트너가 어떨지 생각해봐라. 네 가지 경우를 줄 테니 한번 생각해보자. 첫 번째, 나랑 같은 능력과 자본을 갖고 있는 파트너. 이 경우가 여러분이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경우 아닌가? 말 그대로 반반 파트너다. 이 경우에는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 양념반 후라이드반이다. 서로 갖고 있는 것들이 모두 동일하니 시작부터 잡음이 생길 필요가 없다. 서로 반반, 손해보고 이득 볼 일도 없으니 깔끔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문제가 있다. 나한테 손해보는 일이 생길 때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결혼은 사업이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면 좋겠지만, 사람 일이 대부분 그렇듯 각종 공사다망한 일들이 생긴다. 나한테 어떤 사고가 나거나 우리 가족이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양념반 후라이드만 시켰는데 양념된 닭다리 하나만 온다고 생각해봐라. 후라이드 먹고 싶은 사람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그렇듯 둘 중 누군가에게 손해되는 일이 생긴다? 바로 싫은 소리 나온다. 우리 둘 다 똑같이 갖고 왔는데 왜 나한테 손해 끼치지? 난 피해준 적도 없는데 뭐지? 하는 생각이 든다. 결혼할 때 그렇게 반반을 외쳐서 결혼했건만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 피해를 끼치니 꼴이 우스워진다. 두 번째, 나보다 능력과 자본을 더 많이 갖고 온 파트너. 이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나? 나보다 일도 잘하고 자본도 많은 파트너. 상상만으로 기분이 좋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다. 바로 신데렐라 스토리가 이 경우다. 하지만 드라마는 드라마다.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을 수 있다. 나보다 잘난 파트너는 당신의 작은 결정마다 사사건건 개입할 여지가 높다. 그러다 보니 기분이 매우 불쾌하지만 어쩔 수 없다. 그 파트너가 대주주니까 말이다. 물론 잘 구워 삶으면 당신의 허수아비가 될 수 있지만, 당신이 최면술사나 심리학자가 아닌 이상 인간의 이성을 지배해버리긴 쉽지 않을 거다. 가정 내에서 내 선택권은 사라지고 경제권도 넘어갈 거다. 사업으로 치면 바지 사장이 된 거다. 카페에서 커피 한잔 먹을 때도 파트너의 눈치를 보게 된다. 왜 그렇게 눈치 보냐고? 가진 게 없으니까. 그리고 모든 것은 항상 상대적인 것이기에 당신이 아무리 변호사, 검사, 의사라도 이재용 앞에선 최저 시급 받는 일개 조소 직원일 뿐이다. 그러니 나보다 잘난 배우자 만나고 싶어 하지 마라. 그만큼 대가가 따를 것이다. 세 번째, 나보다 능력과 자본이 적은 파트너. 하지만 의지를 곁들인 내가 이 경우다. 아까도 말했지만 나 정말 땡전 한 푼 안 들고 장가 갔다. 하지만 나는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고 그 중에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았기에 내가 그동안 모은 돈 모두 투자한 상태였다. 그런 나를 믿고 결혼해준 와이프, 역전세에도 나를 믿고 와준 와이프, 사랑합니다.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그... 하지만 입으로의 파트너는 표면적으로는 나보다 갖고 있는 게 없는 파트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정말 마음에 안 들 거다. 능력도 없고 자본도 없으면서 무슨 사업을 한단 말이지? 하는 생각이 들 거다. 하지만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결혼은 사업이다. 지금은 갖고 있는 게 적지만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면 노력해서 나중에는 당신보다 고능력자가 될 수도 있다. 세계 굴지 기업들이 괜히 보잘것없는 벤처 사업에 투자한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지금은 보잘것없어도 그 회사를 크게 만들 의지를 갖고 있는 CEO에게 투자를 하는 거다. 간절하면 하늘도 돕는다고 했다. 당신이 투자자고 파트너 가 유망한 CEO라고 생각하고 투자해라. 물론 그 잠재력을 확인하는 건 당신의 몫이지만 말이다. 그리고 애초에 어느 정도 양보하고 사업을 시작하기에 많은 권한을 가질 수 있다. 말 그대로 큰 소리 텅텅 칠 수 있다 얘기다. 그래서 내가 와이프의 집안일 하라는 잔소리에 군말 없이 설거지하는 거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주세요. 돈 없이 결혼하면 저처럼
네 번째, 나보다 능력과 자본이 적은 파트너, 하지만 의지조차 없는. 이건 얘기할 가치도 없다. 이 경우에는 애초에 같이 사업을 시작할 이유가 없다. 뭐 봉사단체 운영하나? 비영리 봉사단체조차도 보스는 능력 있는 사람 쓴다. 사업을 시작하는데 자본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진행할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사업을 유지할 의지도 없다. 이건 그냥 무임승차한다는 거다. 이 파트너와 사업을 진행한다는 건 사업이 망할 거라는 걸 알고 진행하는 거와 같은 거다. 사소한 일을 진행할 때조차 잡음이 생긴다. 그냥 일이 진행이 안 된다. 매일매일이 싸움의 연속일 거다. 이 경우 같고 결혼에 대해서 어쩌니 저쩌니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니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걸러라. 남자주부, 장주부, 사업에 비유한 내 얘기 어떤가? 조금 마음에 와닿는가? 결혼 4년 차로서 이 비유가 너무너무 찰떡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각자 할 일을 하면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신혼 때는 그럴지 몰라도 나중에는 당신 몸은 당신 몸이 아니다. 톱니가 맞물려 굴러가듯 당신은 가정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한다. 일할 때는 회사원, 밥할 때는 요리사, 설거지 할 땐 가정부, 밤에는 이런 수많은 역할들을 해내면서 가정이라는 사업을 굴려야 한다. 당신보다 돈 몇천만 원 많이 갖고 왔다고 무시받으면서 살고 싶은가? 아니면 당신이 돈 몇천만 원 더 갖고 왔다고 으스대고 싶은가? 그런 거 따질 바엔 결혼하지 마라.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된 거다. 나중에 나이 들어 4, 50살 되면 몇천만 원? 우스울 거다. 삶은 각기 다른 스토리를 갖고 흘러가는 드라마다. 개개인의 고유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각자 다른 조건과 배경을 갖고 살고 있다. 남들의 기준이 세상이 얘기한 조건들이 당신 드라마 시나리오엔 안 맞을 수도 있다. 그 시나리오가 자연스럽고 스무스하게 진행되려면 남들이 얘기하는 여자 3천만 원 걸러라 그런 얘기를 신경 쓸 게 아니라 당신 생각에 맞는 당신 시나리오에 맞는 파트너를 선택하면 되는 거다. 인터넷이 발달된 요즘 이런 어처구니 없는 기준들이 삶의 진리인 마냥 돌아다닌다. 태어나자마자 모든 걸 가진 모든 게 탄탄대로일 것 같은 재용형조차 이혼했다. 지금 그런 거 하나 따져봤자 무의미하단 얘기다. 결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닌 의지다. 그러니 내가 얼마 모았다고 으스댈 필요도 없고 내가 얼마밖에 못 모았다고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다. 이 영상이 당신의 결혼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며 나는 대주주님의 명령에 의해 화장실 청소하러 가보겠다.